근육통을 완화하는 자연요법. 국소 및 경구요법을 결합하여 근육통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신체 활동 전후에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근육통을 완화하는 자연요법을 공유해 보려고 한다. 근육통은 흔하며 이는 하나 이상의 근육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근육, 뼈 및 기관을 연결하는 연한 조직인 인대, 힘줄 및 근막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종종 긴장, 과도한 물체 들기, 운동 또는 신체 활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근육통은 특정 근육을 포함하며 운동 중 또는 운동 직후에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통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징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감염 독감 포함과 루푸스와 같이 전신의 결합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는 많은 통증을 유발한다. 근육통의 일반적인 원인은 근육과 주변 연한 조직의 민감함을 유발하고 수면 장애, 피로, 두통을 유발하는 의학적 상태인 섬유 근육통이다. 하지만 다양한 약용식물 덕분에 우리는 집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러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근육통을 완화하는 로즈메리와 알코올. 로즈메리는 근육 이완에 매우 효과적이며 육체적 노력과 관련된 경련과 통증을 완화한다. 재료 3. 2분의 1잔의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700ml 말린 로즈메리 잎 3큰술 45g 준비 과정 병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채우고 로즈마리 잎을 추가한다.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잎을 채로 걸러낸 다음 사용한다. 부드러운 마사지로 근육에 로즈메리 알코올을 바르고 저절로 증발하게 한다. 칼륨 수치를 높이는 키위와 바나나 쉐이크. 근육통은 종종 칼륨 부족으로 악화한다. 이런 경우라면 바나나가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을 완화하는 훌륭한 가정요법이 될 수 있다. 칼륨은 인체에서 세 번째로 풍부한 무기질이며 신경 및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칼륨은 체내 수분의 양과 분포를 조절한다. 한편 키위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영양소인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다. 비타민C는 천연 항산화제로 간주한다. 이 영양소는 에너지가 생성될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손상으로부터 세포와 DNA를 보호한다. 반면 칼륨은 철분 흡수를 촉진한다. 그것의 항산화 특성은 근육 부상을 예방한다. 재료 잘 익은 바나나 3개, 물 2컵, 500ml, 키위 2개 준비 과정. 바나나와 키위의 껍질을 벗기고 자르면 쉽게 섞을 수 있다. 두 재료를 4분 동안 갈아준다. 운동하거나 신체적 노력이 필요한 다른 활동을 하기 전에 채로 거르지 말고 이 쉐이크를 마신다. 경련을 멈추게 하는 멜론, 레몬, 포도 주스. 이 주스는 근육통을 자연스럽게 치료하는 데 탁월하다. 이 세 가지 과일을 결합하면 신체에 많은 칼륨이 공급되어 신체 활동 중 또는 후에 겪을 수 있는 근육통과 경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멜론 한 조각, 짜낸 레몬 2개, 포도 6개, 물 1컵, 250ml 준비 과정. 멜론 조각, 짜낸 레몬 2개, 포도를 부드러운 액체가 될 때까지 4분간 섞는다. 내용물을 유리잔에 붓고 마신다. 운동하거나 신체적 노력이 필요한 다른 활동을 하기 전에 이 주스를 마시는 게 중요하다. 근육통을 위한 애플 사이다 식초. 근육통은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일부는 나쁜 자세, 특정 부상, 비만, 임신 또는 무거운 물건 들기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칼륨 함량이 높으므로 근육 경련 치료에도 매우 적합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칼륨 부족이 이러한 통증의 주요 원인이다.
재료 애플 사이다 식초 2큰술 30ml 따뜻한 물 2컵 500ml 준비 과정 두 재료를 잘 섞어서 마신다. 기호에 따라 운동 전후에 이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심한 근육통과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 활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해야 한다.